ADHD 이야기 할게요. 여기 ADHD 아이의 선생님 마음속에 또 얼마나 저 지금 마음 아픈 게 보이시죠? 슬래시 한 대까지 ADHD 시작. ADHD 아이의 언어 행동 공격적으로 다른 학생이 아무 말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는데 다 같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.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같이 볼 영상이 있어요.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선생님 밑으로 내려가셔서 네. 좀 더 쭉 더 내려가 주시겠어요? 여기 이제 지금 초등학교 저 위에 5학년 6학년에서 관계 회복에 관한 그 정보가 딸내미가 상담교사거든요. 초등 상담교사예요. 5학년, 6학년 자기가 수업한 거, 실제로 했던 거, 지도하는 거 올려놨습니다. 그리고 더 내려가셔서 여학생들은 남자애들이 주먹으로 투닥투닥 한다면 여자애들인지 미묘한 심리적인 걸 하잖아요. 여기에 중등 선생님이시지만 여학생 담임을 7년이나 하셨대. 그러면서 여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이 관계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공유를 해주셨어요. 그냥 대강의 내용은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고 거기서 한 겁니다. 근데 거기서 꼭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내려가세요. ADHD 자조 모임. 잠깐만 위에 어디 갔을까? 아 선생님들 유튜브 여셔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. 유튜브 여셔서 피터 이야기 이렇게 검색해보세요. 피터 이야기 이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다음 주라도 추석을 하고 모든 교실에서 이 시청 지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피터 이야기 나왔나요? 네. 네. 꼭 클릭해 보세요. 네. 유튜브에서 피터 이야기로 검색. 또 역시 우연히 제가 구한 거라서 화제는 별로. 더 빠지네. 어떡하지? 홈타입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로그인 홈의 미녹스틸 성분이 모발 성장을 유지해. 어? 광고가 들어있어요? 내가 광고 안 뺐는데. 저런 광고 뺄게요. 나중에 집에 와서 빼야 돼. 네, 굳이 선생님들께서 ADHD라는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ADHD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세요. 그래서 대략 많으면 3명, 적으면 1명 정도 밤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있다고 하거든.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와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차분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봅니다. 이런 식으로 얘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. 근데 지적발달장애도 같이 갖고 있어요. ADHD이면서 지적발달장애 네, 조금 오른쪽으로 얘는 특히 다른 애들이 뭔가 발표하고 이러면 확 딱 지났어요. 그때 폭발, 분노 폭발. 네, 얘는 지금 바이올린 수업 발표를 하는데 피터가 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. 이럴 때. 못 알아들었죠?
자, 그 다음에 좀만 더 가주세요. 이 정도 되는 애는 없죠? 저기 한 5분 정도로 가주실래요? 5분. 이게 총 25분짜리라 1시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. 보시고 집사람도 그랬고 상담교사님 딸님도 소감문을 쓰게 했어요. 근데 애들이 정확하게 나와. 놀랄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나옵니다. 네. 여기 이 대목입니다. 여기 보세요. 운동장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얘가 하고 들어오니까 또 화가 난 거야. 네. 또 5분 정도 더 가주시겠어요? 이제 내가 돈 너무 많이 갔어요. 왼쪽으로 좀 더. 조금만. 네. 상담 선생님. 7번 정도. 네. 그래서 이제 상담 선생님이 집단 상담으로 들어가십니다. 아, 이건 나이 때, 요즘 사람 이제. 아, 신나가지고. IMSG. 더, 예. 공부했던 것 같고. 저희 잠깐 앞으로 가서 상담 선생님 나오는 대목 예, 예 좀만 아 됐어요 요 단 네 됐습니다 예 상담 선생님께서 담임이 아니고 상담 선생님 들어가셔서 애들에게 이 교육을 합니다. And with Peter, it's gonna work better, and that's when we start some peer planning. Alex, 상담 선생님이죠? 예 잠깐만요 여기 피터가 네가 피터가 하는 대로 피터가 공격했을 때 너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럼 피터가 어떻게 된다고 하겠어? 질문하세요. 그랬더니 네. 여기가 가장 포인트입니다. 여기서 잠깐 멈추시오. 내 생각에 피터는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. 왜? Just to.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. 뭐라고 했을까? That attention.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 더 중요한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행동해야 되는지 그 원리가 나와요. 계속해서 네, 가주세요. 잠깐 여기 선생님들 주변에 초등학교 선생님과 아시는 이 영상 다 소개해 주세요. 전 초등에서 이 영상을 모든 교실을 봐야 된다고 봐. 어느 반이나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있다는 거죠. 다 되는 애들이 있어. 그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근데 담임의 개입보다 더 중요한 게 친구들의 개입입니다. 자, 어떻게 했냐? 피터가 문제 행동을 할 때는 낯선 행동, 나쁜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? 네, 그렇게 해주세요. 어떻게 하라? 예, 조금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죠? 생까라. 저는 심지어는 아주 위기반 애들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. 걔가 또 내일 또 와서 그 마치 그 학교를 안 나왔어. 그럴 때 니네들이 만약에 걔가 낯선 행동할 때 웃어주는 건 늑대에게 고기를 먹이는 건 아니잖아요. 걔 점점 괴물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? 이를 안 물고 참아야 돼. 처음에는 아마 힘든 거야. 그렇게 얘기해 줬어. 낯선 행동.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역전입니다. 네. 근데 그가 이 피터가 뭔가 하려고 해.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여. 그럴 때는 어떻게 해? 네. 기다려주고 박수쳐주고. 한 25분 정도 되니까 한 시간을 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. 네.
그래서 아이가 바뀌어가요. 중간쯤 보여주시겠어요, 선생님? 중간쯤? 네. 네, 됐습니다. 어떻습니까? 애 표정이. 애 얼굴이 달라졌죠? ADHD가 그래요. 결국 교사의 관심, 부모의 관심보다 누구? 친구들의 반응 관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됐습니다.